오늘 낮 주의 최고 기온이 33.9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. 내일은 광주 전남 5개 시군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최성길 기자의 보도입니다. 6월의 첫날 광주 전남은 한여름이었습니다. 오늘 낮 나주 다도면이 33.9도까지 올랐고 광양이 32.6, 광주 31.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. 시민들은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달래고 햇빛도 너무 세고 몸이 끈적끈적하니까 너무 기분도 나쁘고 많이 더운 것 같아요. 강한 햇빛을 피해 그늘에 자리를 잡아보지만 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. 되게 날씨가 더웠습니다. 한여름 날씨나 똑같아요.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. 특히 내일 오전 광주와 나주, 화순 등 광주 전남 5개 시군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. 한낮 기온도 광주 33도 등 28도에서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올라 평년보다 무덥겠습니다.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고 자외선 지수도 연일 나쁨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